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권 경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더민주가 상승세죠. 인재 영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김종인 박사 영입으로 반전 포인트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당은 한상진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파동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김병준 교수 영입 카드도 어려워진 것 같다네요. 남은 카드도 더민주가 많아 보입니다. 국민의당 이제 희망은 정운찬 총리 영입일까요?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일까요? 지켜보겠습니다. 한상진 위원장이 이승만 국부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국부란 호칭이 갖는 도덕적 기준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초대 대통령으로 예우하면서 공과를 균형 있게 살피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두환도 예우 중인데 이승만 예우를 왜 못하겠습니까? 다만 국부는 아니지 않나요? 특히 4.19 묘지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5.18 묘지에 가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험지라는 거죠. 이 지역을 다져온 강승규 전 의원과 지지자들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대법관이 만난 진짜 정치의 첫 풍경입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종로도 험지라고 계속 우기는 모양인데요. 사석에서는 종로 가면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기면 정의로워지는 동네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풍선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